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최근 아니에요? 최근. 네, 네. 인터뷰 가기 전에 군대 전 인터뷰 해봤어요. 군대 가시면 네.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, 여자친구 2주 전에 헤어졌어요.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. 아, 이제 별 마음 없어서. 아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. 우는 거 이쪽 우는 이쪽 거 이쪽. 네. 아니고 군대 술 많이 드셨네요 지금. 네. 군대 가기 전에. 네. 군대잼. 아 슬프다 내가 지금. 지금 아프리카 하는 거예요? 네네. 아 혹시 헤어졌나요? 3일 전에? 아니요. 2주 전에. 그러니까 헤어지 선고 받았나요? 본인이 찼나요? 아 차였어요. 그냥 그녀에게 한마디 하시죠. 제가 헬스인인데 안 좋아해. 안 좋아. 그럼 좀 안 좋아서. 아, 알겠습니다. 알았어. 그만 내가 다 알겠고. 예. 그러면 이제 군대 가서 휴가 나오면 새로 여자친구 만들 거잖아요. 아, 그래야죠. 그녀에게 한마디. 아 군대 가서 휴가 나와서 뭐 기다려주면 좋겠고 다시 사귀면. 다시 사귀면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2주 전에 헤어진 여자 겁나 사랑했습니다. 여러분. 딱 걸렸네. 아니요. 사랑은 했죠. 사랑을 했어요. 예, 예. 미련들. 그러면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. 예.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 한마디. 아, 예.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. 충성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여러분 눈물 나죠. 불쌍. 양님. 아, 저 알아보신 팬인데 여자친구분이 너무 예쁜데. 자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아름다우셔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? 원래 예쁜 분들은 성격은 안 예쁘더라고요. 하지만 예쁜데 예쁜 성격까지 보여준다면 제가 개그맨 최군이 유재서 선배님 같이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쌩 까시면 그냥 이렇게 길바닥 너무 바빠서 나도 바쁜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이 목소리 한 마디 감사합니다. 최군 화이팅 한 번이라도. 화이팅. 네 감사합니다. 네 자. 아이고 아니 아 너무 이뻐서 개인적인 스타일. 예, 제가 졌어요. 아 제가 또 까였기 때문에. 네 룰은 룰이니까. 아유 좋다.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? 윤마 TV 지금 쿤 TV 윤마티비 쿤티비 분들 오신 분들 즐겨찾기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윤마님 여성의 몸으로서 아주 힘들 텐데도 이렇게 저도 힘든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또 예, 하고 계십니다. 예, 자 여러분들 힘 많이 예, 자 이동할까요? 저 인터뷰 한 번 더. 친구, 아니야. 이거 까인 거 아니야? 내가 안 한 거야. 그냥 친구 한번 던져놓고 네 하면 가면 되고 친구 했을 때 쌩까면 나도 쌩까면 돼. 다 친구야. 친구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 여긴 아버지 안녕하세요. 윤만님 저 팬티 남이 볼 수도 있으니까 팬티 좀 가려주세요. 예, 아 감사합니다. 자 사람들이 네 저보고 이런 게 매너가 아니라 신발 하나 사줘야 된다고 지금. 그 자꾸 신발끈이 쓰레기같이 이거. 오 감미롭다. 장가 갈 수 있을까? 시집 갈 수 있을까? 남들도 가는데. 남들도 가는데. 장가 갈 수 있을까? 장가 갈 수 있을까? 누굴 만난다는 거. 어려운 일이야. 자 우리가 다시 그곳에 돌아왔군요. 우와. 자 이번에 제 차례니까 어디 예쁜 분을 이번에 정말 레알 여신을 한번 제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정말 예쁜 시청자 수 확인 한 번만 해주시고요. 정말 여러분들 최군 TV 보다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환장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 스톱! 여기서 스톱! 여신의 냄새가 나네요. 3500명? 오케이. 좋아. 오 예쁘다. 남자친구님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님 안녕하세요. 개그맨 최군입니다. 아 남자친구 아니세요? 제가 봤던 그 어떤 여자가 도도한 눈빛이었어요. 네! 쓰레기 아닙니다! 들어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 근데 윤마 씨가 있으니까 더 좋다.
어, 혼자 하는 것보단 혼자 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든데. 그래도 되게. 아, 부럽다. 부럽습니다. 부러워. 아. 자, 홍대 방송,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홍대는 이쁜 여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.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쁜 여자만 찍는 거예요. 지금도 네. 제가 14명 보냈어요. 저도 안 찍어요. 예쁜 분들은 또 옆에. 달콩달콩님 백국에 감사드립니다. 백국! 부부! 사기단! 사기단! 다들 웃긴 게 네. 보통 남자가 수작 거는데 오늘 방송 윤마가 자꾸 수작 건다 그러는데 알면 조용히 아이고 잠시만요. 기가 막힌 레알 여신 하나 찾아드릴게요. 지금 조금씩 느낌이 미녀가 출몰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제 후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예쁜 분들이 자 제가 봤을 때 옆쪽이 더 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좀 이렇게 물이 좋다니 전문 용어. 그렇죠. 인터뷰 물이라는 거 있겠죠. 이렇게 막 마네킹 같은 여자분 옆에 또 남자분 이렇게 손을 꽉잡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또 주말이고 커플이 정말 많네요. 진짜. 궁예신가? 여성분이. 예. 좀 아쉽다. 이면 네. 아프리카 안 했으면 이렇게 지나가서 누가 말고면 바로 인터뷰 해줬을 텐데. 윤마 씨는 또 방송 그 출신이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메라를 또 싫어해요 많이. 그렇죠. 외국 분들은 항상. 안녕하세요. 왜 윤마 씨랑 인사하면서 최군이라고 한 거죠? 네, 최군입니다. 네가 최군이고 내가 윤마다. 손잡아. 왜 자꾸 손잡으라 그래 미친 새끼. 자 여기 잠깐 쉬었다 가시죠. 저희도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. 네, 앉으세요. 잠깐만. 이제 취객분들이 점점 돌출해서 실례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. 혹시 바쁘시구나. 안녕하세요. 예 개그맨 최군인. 안 찍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저희 카메라라서. 예. 아예 안 나와요. 커플이시죠? 부럽습니다. 예쁘게 사귀세요. 형수님 너무 예쁘시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님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자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시청자분께서 직접 커피를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완전 부러워. 뭐가요? 완전 짱짱. 제가 얼마 전에 공모도 했고. 저도 가끔 팬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래요. 네. 제가 최군님처럼 알아보는 사람. 여성 시청자분이에요. 다리만 찍어주시구나. 다리. 여자애가 다리님이 아니고. 예쁘다. 여성이세요. 됐어. 얼굴 공개하면 안 돼. 여성이세요. 여성. 예. 근데 원래 12시 넘으면 홍대는 이제 하면 안 돼. 취객들이 너무 많아서.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다리 오 막 이러면서 보여달라고. 안 힘드세요? 네, 전 안 힘든데 최군님 힘드시죠? 오랜만에 나오셨. 집에 가서 뭐 소감이 먹을까요? 어때요? 저 근데 뭐 오랜만에 나왔다고 해도 항상 뭐 여기서 방송을 하니까. 어떻게 자주 앞으로. 네, 무엇보다 오늘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좀 힘이 나네요.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요새 또 대세 아닙니까? 아, 돼지죠 뭘.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서 최군님이 좀 야외 방송 힘드셔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지훈쟤